기숙사 대입 실체 폭로 2부의 진행을 맡은 메가스타디 교육연구소장 김기한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될 텐데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택형 수능이 앞으로 이어질 수시와 정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성공 전략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김기훈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역 대표 강사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지금 이제 혼란스러운 이 입시 상황에 대해서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 그것까지 명확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평은 이제 앞으로 이어질 수능을 기준으로 볼 때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9월 무평에 대한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큰 시각에서 지금의 입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2부에서는 이 선택형 수능으로 치러지는 2013년도 입시, 여기에 대해서 변수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여러 가지 그 전략들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요거 그 진행되기 전에 바로 지난주였죠. 8월 27일에 이 대입 그 전형에 대한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 일단 뭐 확정안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안들이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뭐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2017학년도부터 그러니까 현재 중3이 되는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는 그 시점에 일단 문이과의 통합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한 10월쯤에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이 됩니다. 근데 금년 수험생들, 오늘 그 9월 평가원을 모의고사를 치른 학생들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될 만한 부분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아, 선택형 수능이 폐지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네. 무엇보다도 일단 내년 당장 영어의 AB형이 폐지되는, 그러니까 이제 시행 1년 만에 그 선택형 수능에 대해서, 물론 국어, 영어, 수학 전 영역은 아니지만 영어에 있어서 이제 선택형 수능을 폐지를 하겠다고 한 건 그만큼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교육 당국에서 적시를 한 것이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빨리 이 지금 이제 아닌 정책에 대해서는 1년만이지만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강연을 하면서도 이 선택형 수능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사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가장 커다란 영역이 지금 영어 영역이기 때문에, 자, 그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그리고 이 대안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형 수능이라는 것은 뭐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A형은 난이도가 쉬운, 이른바 쉬운 수능, 그 다음에 B형은 좀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수능을 통해서 학생들, 즉 수험생들이 갖는 학습 부담을 좀 줄여주자라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수험생 여러분들이 체감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담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지금 복잡한 그런 난맥상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선택형 수능이라는 게 말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이 취지가 무색해져 버린 것이 사실은 선택을 못하죠. 거의 뭐 이제 계열별 수능처럼 돼버렸고, 그리고 뭐 영어에 있어서 중상위권 대학 웬만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또 전부 다 B형을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비롯된 겁니다. 명칭은 선택형이지만 사실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이 앞서 말씀하신 선택형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수준별로 두 등급으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자면 두 등급으로 나뉘면 일단 기본적인 구조가 등급이 하락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이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계열별로 정해져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유불리를 고려해서 막 A형으로의 이탈이 좀 많이 있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어의 그 응시자 수 변화. 네. 이것이 지금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네, 그렇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B형에서 A형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 중위권 학생들이 등급 하락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네, 게다가 맞습니다. 이탈률이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하락폭이 더욱더 커진다는 그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우리 화면 여러분들 보고 계신 대로 지금 이제 우리가 왼쪽은 영어 A형이고 오른쪽은 영어 B형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거 뭐
시속 게임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A형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B형은 감소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자,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수능이라는 것이 뭐 절대 평가 아니라 상대 평가이다 보니까 이렇게 응시 인원수가 줄어들게 되면 B형에서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등급에 대한 그 인원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1등급이었던 학생이 아주 턱걸이를 1등급이었던 학생이 간단히 2등급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분명히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원래 비율이 실제 우리 6월 모평에서 18% 정도 그 A형을 선택했던 학생들이 이제 이번에 9월을 그래서 이제 25%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4.9%인데 이제 25%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역시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앞으로 또 이제 3일 동안에 걸쳐서 또 다른 변수가 남아 있다. 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자료 화면을 또 다음 거를 보시면서 영어 응시 비율로 추정한 등급과 이 백분위의 하락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여기 보이는 자료는 영어 B형 응시자가 이 지난 6월처럼 82%일 경우와 그리고 이제 한 70% 정도일 때 이 추정한 등급표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 안으로 보여드린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오른쪽에 도표에 나타나는 것처럼 전부 다 등급과 백분위가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몇 퍼센트까지 B형에서 A형으로의 이동이 나타나게 될지 그것이 뭐 30%일까 40%일까 근데 이제 확실한 것은 결국 많은 수험생들의 등급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B형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B형에 있던 학생들이 A형으로 이동하면서 A형 같은 경우 또 이제 등급 컷이도 올라가 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B형뿐만 아니라 A형 또 마찬가지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중에 40%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내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네네. 근데 앞에서 그 손준현 대표께서 뭐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시 원서를 접수할 때 수시에 지원할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것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위권 대학의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발 최저학력 기준이 아주 매우 높은 수능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기 자료 화면을 보시면 수시 일반 전형을 실시하는 171개 대학 중에서 67.3%인 115개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 논술 전형의 우선 선발 비율이 37%가 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대학들은 서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싶어서 이렇게 높은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해 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수능 성적이 자신의 실력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앞에서 말씀드린 응시자의 이탈률에 따라 등급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면 대학들이 제시한 이 최저 등급이란 것이 사실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올 초에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한 주요 9개 사립대학들에서 이 선택형 수능 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했었지만 이제 대교협 그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교육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건 원안대로 진행을 한다 해서 지금 이제 강행되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자료화면을 또 보시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완화가 됐느냐. 자 그래서 자료화면을 보시면 지난 5월이었습니다. 5월이라는 또 시점이 또한 중요하죠. 6월 평가원이 치러지기 전이었었는데 32개 대학들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또는 폐지를 발표를 했는데 자 근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실제 속사를 들여다보는 것과는 상당한 또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6월 모평을 보기 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월이니까요. 네네. 그때 아마 그 A형 선택자가 20%가 채 안 됐죠? A20%에 상당히 못 미치던 상황이죠. 18%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네. 그렇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일종의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시뮬레이션이 아예 안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자료를 보시면 원래가 이제 그 최저학력 기준의 대부분은 뭐 대체로 두 개 영역 두 등급 이내 뭐 이렇게 반영하던 것을 이제 두 개 영역의 등급 합 뭐 4 이내 또는 백분위 합 얼마 이상 그러니까 뭐 구체적 수치로 말하자면 뭐 백분위 합178 이상 이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자, 이런 적용 방법이 변경이 됐을 때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인원이 사실 이제 증가가 돼야 이것이 이제 완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주요 대학에서 수시 최저 학력 기준으로 설정한 두 개 영역 2등급 이내를 기준으로 지난 2013학년도 결과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형 수능에 대한 것은 금년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작년으로 연결을 시켜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럼 자료면을 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영역별 등급이 뭐 이를테면 어떤 영역에 있어서 1등급과 3등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작년 안 되지만 이제 금년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등급합이 4니까. 그리고 이제 100분위 평균이 이제 89점 이상인 학생들이 추가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두 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에 등급합이 4, 그리고 100분위 합이 178점으로 변경되었을 경우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등급합을 기준으로 2%, 그래서 6,652명이 증가, 그리고 100분위 합을 기준으로서는 4%가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등급합을 기준으로 해서는 3%, 그리고 100분위 합을 기준으로 해서는 5%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올해랑 상관이 없는 작년의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예. 그러면 올해는 A/B형 등급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네. 전제를 두고 본다면 자료 회원처럼 대상 인원수가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점인데요. 또 새로운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텐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인문계는 작년 같은 경우 언어하고 수리, 나형 그리고 외국어를 선택한 인원과 올해 이제 국어 B, 수학 A, 영어 B형을 선택한 인원을 비교한 거고, 자연계는 작년에 언어 그리고 수리 가형 그리고 외국어를 선택한 인원과 올해 국어 A, 수학 B, 영어 B를 선택한 인원을 비교해 본 건데요. 특히 이제 인문계열에서 상황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응시 인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등급별 인원이 줄어들고 백분위도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계신 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응시자 수 예측은 분명히 지난 6월 모평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하고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우리 그 응시자 비율 또 새로운 자료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영어 A형으로의 이탈자가 이제 7%만큼 더 늘어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된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상황은 더 나빠졌다는 거죠. 이 상태라면 어쩌면 영어 A형으로의 이탈, 이것이 또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까? 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더 줄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가장 극단적인 것이 뭐 저 B형에서 3등급을 받던 학생이 A형 가면 당장 1등급 정도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 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 수험생들로서는 그렇게 이제 이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수 있겠죠. 다시 좀 앞으로 약간 돌아와서 네. 일반 학생들이 일반 전형에서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네. 바로 이러한 현상들은 논술 전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논술하면 이제 우선 선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선 선발의 그 자격 요건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다른 영역보다도 국어 영역에서 이 논술 우선 선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대거 등장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이제 모의고사에서 계속 그 1등급이 쭉 나오는 학생들이 이제 수시를 지원할 때 네. 아, 내 정도 성적이면 우선 선발에 지원해서 좀 손쉽게 합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뭐 수능에도 좀 안 늘 나오던 거니까 네네. 조금 소홀하고 논술도 소홀하고 네. 뭐 이러면서 준비를 하다가 예년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뭐 자기 등급이 좀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좀 많았는데 올해는 막상 수능을 딱 열어보면은 영어 같은 데서 굉장히 실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그 우선 선발에서 경쟁률은 뭐 4대 1, 5대 1 이 정도였던 것이 그 학생들이 일반 선발로 가면 자그마치 100대 1 정도의 논술 시험을 봐야 되는 이러한 경우가 올해 여지없이 나오게 될 것이다. 사실 그 높은 그 최저 학력 기준이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자료를 잠깐 보시죠. 네, 자료를 보시면 우선 선발 조건을 충족하는 인원이 사실은 많은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영어 B형 선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인원은 더욱더 줄어들겠죠. 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학생 수가 적으면 우선 선발에서 이제 대학들이 그 인원을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일반 선발로 넘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정시로 계속해서 이월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논술 전형에 있어서는 정말 지금껏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뭐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요. 수시의 전형 상황은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앞에서 나눴던 얘기와 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올해는 예전에 수시 추가 합격이 없었을 때처럼 이러한 그 원하는 만큼 학생들을 대학에서 선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러한 해당 인원이 일단은 정시로 이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네.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자료를 잠깐 한번 보시죠. 작년 2013학년도 데이터를 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되는 비율이 자그마치 46.3%였습니다. 지원자의 절반이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불합격했는데 올해는 이 비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높아질 게 분명하죠. 현재까지 선택형 수능으로 인해서 자기 등급을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학력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정말 학생들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맞추기가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선택형 수능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제 수험생들은 정시까지 가지 않고 수시에서 끝내려고 하는데 이제 수시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점 거기다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그것이 또 이게 사실상은 대학들에서는 완화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이 완화가 아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시로 그 수시에서 채워지지 못한 인원이 정시로 대거 이제 2월 되면서 거기서 또 정시에 또 많은 변수를 또 만들어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응시 집단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응시 집단의 규모가 네. 확정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등급이 또 자신의 백분위가 어떨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시를 지원하게 되는 결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학력 기준은 이미 대학에서 고정해서 발표를 한 상태고 네. 뭐 이런 상태에서 참 불안한 고민이 좀 가중되는데 평가원 측에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데도 과연 쉽겠는가 이게 좀 문제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리가 6월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그 표준 점수에 있어서 무려 이제 한 14점 정도가 A형과 B형의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사실 그 난이도 조정을 잘 해서 이 B형을 선택한 학생들이 A형에 비해서 그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려면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B형의 난이도를 9월보다도 조금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 수능의 난이도가 정교하지 못하면 어떤 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바로 이제 언어에서 네네. 언어에서 작년에 이제 현재의 국어죠. 국어에서 네.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1등급, 1등급, 1등급을 받다가 네. 정작 수능에서는 너무 쉬워지니까 네. 그 1등급 받던 학생이 3등급으로 확 떨어지면서 수시에도 실패하고 네, 정시에서도 굉장히 곤란을 겪었던 네. 그 사실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재수를 하게 되는 그런 네.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저는 작년에 많이 봤거든요. 네, 네. 바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네, 이런 네, 개념이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정시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험생분들도 앉아 계신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만약에 수시로 대학들에서 원하는 그런 이제 인원, 즉 이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그 인원들이 결국은 이제 정시로 넘어가게 될 테니까 그럼 뭐 수시에서 혹시 떨어지게 되더라도 정시에서 그만큼 늘어나는 인원이 있으니까 기회가 뭐 더 주어지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시 못지않게 정시도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 소장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수능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면서 과거의 수능 데이터가 모두 유명 무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교육연구소장이지만 참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런 네. 문제가 있고 물론 이제 올해 그 선택자 집단에 맞춰서 과거 점수를 이렇게 단순 대입해서 추정해보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인원이 어떻게 얼마나 그 집단으로 이동을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측을 단순 대입으로 예측한다는 것은 예측의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그 정말 이 선택형 수능이 시행 첫 해인데 이제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이게 우리가 전년도 그 데이터가 전혀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누가 하더라도 이건 추정밖에 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선택형 수능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산점 제도 또 우리가 절대 그 무시할 수 없는 지금 고려 상황이 되고 또 수능 성적 반영하는 유형 이런 이제
정시 선발 방식이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가산점 제도부터 우리가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각 대학의 수능 반영 점수 계산에서 수리 가형, 과학탐구에만 가산점을 줬었죠. 그게 이제 이 B형 가산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모두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또한 선택형 수능으로 각 대학마다 수능을 반영하는 방법도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자료 화면으로 이 대학별 정시 유형으로 이제 넘어가서 살펴보면,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2013학년도에서 정시 모집 유형이 68개였었는데, 자, 이번에 2014학년도로 가면서 40개가 늘어서 108개의 유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소장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근데 선택권은 줄어들었다고 봐야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선택권이 아주 많이 줄어든 그런 상태죠. 네. 그래서 이제 선택형 수능이기 때문에 중상위권에 속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 국어, 수학, 영어 유형을 인문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BAB, 그리고 자연은 ABB 이렇게 한정을 시켜놔서, 자,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래서 계열별 교차 지원이 이제 가능했었는데, 이제 교차 지원이 불가능이 됐다는 것을 우리 또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보면, 자, 작년까지는 그 우리 선생님께서 방금 이제 간단히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연계 모집 단위도 수리 나형 응시자가 지원이 가능했었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경희대, 국민대, 동국대, 숭실대, 세종대 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계 학생들도 사실 수학에 자신이 없는 경우는 수리 나형으로 많이 응시도 했었고, 인문계 학생들도 본인의 성적에 맞는 자연계로 진학하는, 정말 이게 명실상부한 교차 지원이 가능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AB 선택형 수능으로 A형이 쉬운 수능이라고 해버리니까, 이 대학에서는 왠지 A를 허용해버리면 그 자신들이 모집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수준이 낮아질 것을 염려해서 모두 B형을 필수로 해버리는 이러한 정말 이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그래서 교차 지원이 불가능한 이런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수시 추가 모집 합격자 발표가 끝나기 전까지는 수능에도 올인하지 못하고, 네, 막 설레는 마음속에서 수시를 계속 기대를 하다가 수시가 좀 잘 안 되면 큰일 났다, 이제 정시에 좀 지원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시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간이 예, 단 이틀입니다. 이 이틀 동안 대학의 여러 가지 전형 방법이나 유형들을 파악하고 또 유부기를 따져보고, 이거는 사실은 뭐 말이 쉽지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하신 그 수시 여파까지 정시로 온다면 정말 복잡하고 상황이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현장에 모이신 그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또 이걸 또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숨만 쉬게 될 수 있는 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처음으로 실행되는 선택형 수능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뭐 거기 뭐 구체적 선택은 당연히 영어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 이후에 이동을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뭐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전무하다고 봐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전국 대학이 이제 12,000여 개인데 거기서 정시 모집 단위를 전부 점수화해서 제공하는 이제 이른바 정시 배치표. 그래서는 이건 뭐 이른바 뭐 찍신이 강림을 찾는 불가능. 네,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정말 이 입시 고액 컨설팅이니, 고액 컨설팅.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기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 또 허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선생님 말씀대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어려운 수능에서 학생들이 절대로 고액 컨설팅 가서는 안 된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비책은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적정, 어떤 최적화된 입시 상담을 하지 못한다. 네. 적정 수준 정도까지는 한 것이 기본적인 생리 부족이요. 네. 두 번째는 적정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한테 원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네, 사실은 하향 지원을 좀 부추길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좀 그동안 2년에 많은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네네. 네, 그 고액 입시 컨설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사실은 이건 정말 방대한 이른바 빅데이터가 필요한 작업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빅데이터는 어떤 일기 그런 어떤 컨설팅 업체에서 실제적으로 보유하기 힘들고 언론에 노출된 그런 자료들만 취합을 해서 컨설팅을 주로 해왔고, 근데 금년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수험생과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꼭 인지하셔야 될 게 작년도까지의 그런 데이터가 금년엔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수험생들, 일단 메가스터디처럼 정말 많은 그 모집단을 갖고 있는 데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자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들한테 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정말 무슨 정보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입시 컨설팅 업체에 금년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것은 방금 소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력에 맞춰 정확하게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보다 상당한 하향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합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사실은 뭐 붙기만 했을 뿐 본인이 목표한 것과 상당히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또다시 뭔가 다음 해를 기약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극단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선택형 수능 애초에 취지는 뭐 너무 좋았죠. 그 취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었는데 근데 이제 놓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허와실에 대해서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죠. 선택형 수능 때문에 대학의 이 다양한 선발 방식이 파생돼서 그렇지 않아도 복잡하게 이를 게 없었던 이런 입시 지원 경우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A형과 B형의 응시자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지속적인 변화가 되고 있어서 어떠한 자료도 추정치만 만들 수 있을 뿐이지 완벽한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확실한 방향성을 거의 확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수시 최저 학력 기준을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완화한다는 그러한 정책이 5월에 발표가 됐는데 그건 사실상 속살을 들여다보면 완화라 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선택형 수능이 많은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2017년에 폐지가 된다고 하면 올해부터 그냥 폐지를 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어쨌든 뭐 소용없는 바람이긴 합니다만 학기 초에 학생들로 하여금 A형 응시를 정확히 해서 응시 집단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예측 가능한 그런 수능이 될 수 있도록, 또는 대학들이 최저 학력의 기준을 거기에 맞게 좀 실질적으로 좀 낮추거나 좀 적합하게 좀 만들거나, 또는 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차 지원을 애초에 막지 않고 학생들로 하여금 교차 지원을 좀 허용하는 뭐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그 단편적인 생각들, 좀 아쉬움들이 지금 제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상황 자체가 수능 변수가 너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남은 60일 정말 원칙에 충실해서 수능에 올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학생들의 노력 여유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라는 점을 우리 학생들이 일단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 현장에서 그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먼저 우선 선발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힘들잖아요. 네. 근데 역으로 뒤집어서 우선 선발 요건에 들기만 하면, 우선 선발 요건에 든다는 것은 결국 수능을 잘 보는 거죠. 그러면 매우 수월하게 대학 갈 수 있다는 거죠. 역으로 더 수월하게. 그렇죠. 그리고 수시 최저 학력 기준이 또 이게 지금 충족이 안 돼 버리는 학생들이 많을 거지만,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는 충족을 시키는데 여기서 역시 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남은 기간 동안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수능에 있어서 어쨌든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리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수월해져서 합격이 훨씬 더 용이하니까 빨리빨리 입시를 끝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교차 지원이 안 되는 게 문제였기도 하지만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이 교차 지원이 또 문제가 있었던 것이 특히 중위권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교차 지원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중위권 자연계 학생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교차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그게 역시 위험 요소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거는 다른 계열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나의 그 어떤 파이를 깎아먹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또 기회로 적용될 수 있는, 이게 사실 60여일이면은 이게 그 점수는 정말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시간에 비해서 실제로 수시 지원 때문에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지만 우왕좌왕하면서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밀도 있는 학습을 못하게 되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총량이 재학생들 상당히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점도 역시 역으로 뒤집어놓고 생각을 해보자면 이 현실적으로 딱딱 필요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3부, 4부에서도 수시 전략에 대한 것이 구체로 우리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본인의 수시에 대한 전략을 딱 정해놓고 그거 이외에는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수능에만 집중을 해서 이러한 힘든 상황에 있어서 특히 이제 영어에 있어서죠. 그 영어 B형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려줘서 본인이 원하는 상위 등급을 제대로 쟁취를 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건 또 쉽게 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독특한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기관, 뭐 EBS도 좋고 평가원도 좋고 우리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어디가 가지고 있다면 서로 공유해서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혼란을 최소화하자라는 제안을 감히 제가 이제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우리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9월 모평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아주 좋은 과정입니다. 이것을 결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수능의 결과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진부한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리 위기라는 표현이 위험 속에 우리가 기회를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우리가 지금까지 진단해본 바 상당히 2014 정말 난맥상입니다. 자, 이 난맥상 속에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각각의 그 단계 문제점에 걸쳐져 있는 것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보석과 같은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회에 대한 시작점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능 시험을 잘 보는 데 있는 겁니다. 자, 아무리 영어 B형에서 A형으로 이동을 많이 해서 B형의 응시 인원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등급과 그리고 백분위 점수 또 표준 점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잘 보는 사람들은 잘 보고 그리고 원하는 등급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러한 재수없게 이 1년만 시행을 하고 폐지될 건 정책의 세대에 딱 걸려서 그러느냐라고 한탄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의 그 감옥 선생님을 대표해서 저희 모든 메가스터디 선생님들은 남아있는 입시 동안 여러분들이 원한 만큼의 수능 점수를 꼭 성취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까 우리 선생님한테도 요구를 했던 것처럼 목숨 걸고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